노래라면 책으로 만나보세요. 과유가창학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세계 최초로 나오는 가요 가창학 이호섭의 가요 가창학. 노래 창법의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이호섭 이채원의 가요 가창학. 도서출판 지식공감. 이채훈의 피망 가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8시 30분에 화요일의 남자 작곡가 이채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작곡가 겸 방송인 이호섭도 인사드립니다. 네. 자, 오늘은 참 날씨가 좋았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간만에 네, 아주 쨍쨍하게 햇빛이 네, 네. 아직도 그리고 매미가 버티면서 맴맴 쓰르람 쓰르람 네, 다 울고 있습니다. 매미는 좀 억울합니다. 왜요? 지금까지 네. 한여름에 자기가 최고의 그 발성과 최고의 노래를 하기 위해서 네. 무려 이 목소리 다듬기를 7년 동안 다듬어서 나오잖아요. 네. 매미는 이제 한 여름을 울기 위해서 7년 동안 땅 밑에서 이렇게 이제 인고의 세월을 지난다는데, 아이 세상에, 이게 장마도 아니고 무슨 우기도 아니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아니 50일 동안 장마가 이렇게 퍼붓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 역사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 년도에 그 먼저 이사 가신 그 매미들은 네. 네, 소식이 전해졌는데 잘 됐다고 소식이 오는데, 그럼 이제 아 올해는 우리가 이제 나갈 차례니까 열심히 준비해서 잘해봐야지 했는데 비가 이렇게 저러저러 내리니까 네, 그래도 뭐 그 명언 있잖아요. 전쟁 통에도 네. 그렇죠. 네. 새 생명은 태어난다처럼 네, 할 매미들은 다 자기 네, 소정의 목적을 다 이루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긴 그 매미가 노래하는 것은 뭐냐면은 맴맴맴맴맴맴수나 네. 여기 있지 하고 네, 이게 자기 짝을 부르는 그런 세레나데. 예, 네. 세레나데니까 네, 열심히 노래 부르다 보면은 네, 네. 그래도 또 자, 가족들이 불고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비를 피하면서 그 나뭇잎 밑에서 뭐 알아서들 잘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네. 자,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피망가요.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오셔서 후끈후끈하게 벌써 달궈주고 계시는데 네. 네. 자, 박영채 가수님 어서 오시고 나우수준 가수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류원숙님. 시작하시자마자 네, 유제이에스님께서 별풍선을 100개를 주셨습니다. 평평평평 네, 감사합니다. 뭔 소리입니까 네. 그게? 스크이그님 감사합니다를 매미 소리로 네. SKS님도 별풍선 100개를 주십니다. 스크이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네. 와, 사람은 모름지기 스크이그님 네.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또 10개를 또 30개 그러니까, 항상 네. 스크이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개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정말 우리 SKS님께서는 진짜 개성이 있어요. 100개 먼저 쏴주시고 그다음에 10개를 꼭 이렇게 네, 덤으로도 쏴주시거든요. 네. 한사람포건님 네.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사인여천님 별풍선 또 10개 주셨습니다. 퓨,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한사람님 네, 한사람님 50개를 네. 주셨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so much. 네. 자, 그리고 후아화님께서 네, 또 들어오셨고요. 그리고 베리님께서도 네. 인사를 나오시고 녹수가요님 네, 그리고 가수 송나림도 나오셨고 네. 네. 안경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와. 안경이님 안경이님께서 50개를 시작하시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SKS님께서 우리가 오히려 행복한데 본인이 행복해요. 행복해요. 함께 있으니 매력 있는 SKS님. 네. 원래 이거는 이제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저희가 또 가끔 리액션을 또 해드리면 여러분들 더 기분이 좋으시겠죠? 그렇죠. 네, 네. 자, 화요일은 역시 뭐니 뭐니 해도 피망가요와 함께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최3031님 네. 네, 정말 이분이야말로 네, 네 천하의 명언을 한꺼번에 그냥 딱 쏟아내시네. 그렇습니다. 네, 세상을 참답게 살고 계시는 분입니다.
아, 좋아요. 그래도 이렇게 그 화요일마다 여러분들 네. 뵐 수 있고. 또 오늘 근데 저만 더운가요? 오늘 진짜 더워요. 아, 네. 저거 좀 시원하게 해 주면 안 되나요?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네. 내려 볼까요? 어, 네. 자. 아우, 예. 말씀드리는 순간 최3031 님께서 별풍선 10개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네. 좋아요, 좋아요. 오, 좋아요, 좋아요. 우리도 좋아요. 네. 네. 자, 오늘 아는 게 아니라 어제 네. 그만 덥진 않지만 와 어제 오늘 정말 찝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때 정도 되면은 예년 같으면은 조금은 좀 서늘해질 기운이 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요. 8월 18일이면 곧 9월이면 가을 느낌이 나야 네네. 되는데. 그런데 네. 그동안 너무 장마가 이제 지루하다 보니까 네. 아마 이 여름 한여름 삼복더위가 길을 못 펴고 있다가 네. 그래 그래도 내가 명색이 삼복인데 응? 한번 존재감 어필해주면서 아, 가겠다. 어, 네, 내가 하시네요. 가더라도 그냥은 못 간다. 네, 네. 맞. 확실히 더위가 무엇인가를 내가 보여주고 가마 아마 이래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자 어, 가수 신남님께서 네 동해연님 동해연님 어디 계셔요? 동해연님. 동해연님 안녕하세요. 내가, 아 동해연님 오셨네요. 네. 아유 네 반갑습니다. 동해연님 네 어서 오시기 바라겠고 한사랑님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본인들끼리 아마 지금 서로 아시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베리님 부산 잘 다녀왔죠 하는데 베리님 사람 그러는 게 아닙니다. 부산 같은데 좋을 때 갈 때는 우리도 같이 데리고 가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휴가철이라고 휴가 혼자만 그냥 몰래 살짝 그냥 네 도둑 여행을 다녀오셨나 봐. 네 저희는 지금 더워가지고 에어 온도를 낮추고 있는데 사인 여천님께서는 네. 말이죠 이분이 참 전자하신 분이잖아요. 이 어, 아이디 자체가 사인 네. 여천 사람을 생각하기를 어. 네, 하늘처럼 생각한다. 이게 사람의 인권 존중인가요? 어, 뭐죠? 그럼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런 말이죠. 인내 천이라는 그런 얘기죠. 네. 근데 저렇게 에, 참 점잖으시고 또 많은 분들한테 또 이 사진 촬영을 참 기가 막히게 잘하십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냥 급기야 얼마나 더웠으면은 채통을 그냥 버리시고 맴맴맴 얼마나 더웠으면 그렇죠. 네. 자, 더위는 정말 네. 아, 못 참습니다. 자. 아, 오늘 준비한 우리 네. 피망가요의 코너를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오늘 코너로 더위 한번 시원하게 날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첫 번째로 네. 이 더위를 날려 줄 상큼한 네 가수분의 인터뷰가 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 네. 과연 어떤 인터뷰, 어떤 가수의 인터뷰를 들을지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이어서 바로 이어서 노래 성형외과 인기 네. 코너입니다. 여러분들의 노래를 들어보고 예쁘게 교정을 해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자, 그리고 이어서 또 펼쳐지는 코너. 그렇습니다. 아주 그냥 포복절도 네, 웃음을 자아내는 바로 그 코너죠. 네. 나도 가요 박사입니다. 바로 네. 여러분들이 네, 두 분을 모셔서 동시에 연결을 해가지고 네, 네. 가요 퀴즈를 가지고 대결을 펼쳐서 네. 네, 두 문제를 먼저 맞추시는 분이 가요 가창학이라는 최고의 네. 선물을 네, 타가게 됩니다. 네, 바로 9월 초에 이제 저희가 세계 최초로 노래하는 노래를 잘 부르는 방법을 학문화시킨 가요 네. 가창학 이호섭 이채훈의 네, 가요 가창학 네. 이 책을 이제 처음으로 선물을 네, 출시 기념으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기회 꼭 놓치지 마시고요.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가장 네, 기다리는 코너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네. 이 노래의 주인을 찾습니다. 찾습니다. 네. 그냥 노래 자랑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노래를 마음껏 뽐내시고 네. 네, 월말 결선 기말 결선을 거쳐서 연말 결선에 진출하셔서 네. 1위에서 5위 안에 드시면은 네. 1위에서 3위는 이호섭 작곡가의 곡을 상품으로 무료로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반 가수도 네, 받기가 좀 어렵다고 하는 네. 네, 저희의 이제 곡인데 네, 여기서만 받을 수 있는 그것도 무료로 상품으로 그렇습니다. 네, 3위 그럼 4위에서 5위는 그럼 그냥 국물도 없느냐? 네, 이채훈 작곡가의 곡을 네, 네. 여러분들께도 상품으로 마찬가지로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벌써 이제 피망가요 1기 네, 네. 우리 왕중왕전을 거쳐서 네, 1위부터 5위까지는 벌써 이제 뭡니까? 네, 저희한테 네, 선물을 받으셔서 네. 이미 유튜브에 여러분들이 각자 검색을 해보시면은 네. 바로
앨범들이 다 나와 계십니다. 네, 벌써 이제 네. 음반이 나와서 가수로 이제 활동 중이고요. 네, 여러분 자, 톡송에서도 검색하실 수 있고 그렇죠. 가수 개인 채널에도 다 올라와 있으니까 네네. 네, 직접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기 피망가요 또 왕중왕전 출신들은 지금 이제 네, 곡을 지금 이제 맞추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네. 또 기대 많이 해 주시고요. 네. 한 곡 한 곡 매 곡마다 너무 매력 있고 네, 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네, 꼭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만나볼 코너는 뭐냐면은 네, 여러분들께서 정말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셔야 할 네. 네, 우리 초대 가수를 만나는 코너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떤 분이 기다리고 계실지 한번 네.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갑니다. 오, 잠시 줄여볼까요? 이 노래, 자 목소리 일단은 예쁘십니다. 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주 카랑카랑하고 네 낭낭한 목소리. 자 주인공이 되십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아 이 목소리 굉장히 예쁘죠. 과연 어떤 분이 연결되셨을까요? 네. 네, 혹시 한번 채팅창으로 한번 네 맞춰보시는 분들 계시길 네, 바라면서 이미 벌써 나와요. 해뿌님께서 와. 여러분들 아 굉장히 팬님 많으신데요. 네, 송나래 가수님입니다. 네, 그리고 베리님께서도 송나래님. 네, 그리고 진솔님께서는 네. 송씨 집안. 그러니까요. 아 근데 잠깐만요. 이 막상 송나래 가수님이 아니시면 이거 되게 서운한 일인데. 그러니까 말이죠. 진짜 본인을 네. 통해서 직접 한번 인사를 하시라고 해보죠. 네,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래나래 송나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송나래 가수님 반갑습니다. 야, 우리 그 채팅창에서도 항상 네. 네, 정말 특별한 일이 아니면 꼭 나오셔서 네, 이렇게 우리 채팅창을 달궈주시기도 하는데 네. 아 근데 오늘 말이죠 이렇게 네. 지금 반응을 보니까 팬들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팬클럽을 다 피망가요로 지금 끌고 오신 건 어떻게 된 건죠 이거 지금? 아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채팅창 난리 났어요 지금. 난리 났어요. 네. 이거 뭐 평상시에 너무 인품이 뛰어나셔가지고 다 팬이 되시는지. 네. 아니면은 뭐 거니까. 다음 선거에 어디 나설 계획이신가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그 뭐 어디 네. 어느 지역으로 출마하시게요? 뭐 출마. 뭐 제가 요즘 네. 네. 그. 집에만 있다 보니까 이 센스가 조금 떨어졌나 봐요. 감이 바로바로 대답이 안 나오네요. 센스 대답이. 아 지금 제 말은 알아들은 거죠? 네. 그런데 입을 닫고 살다 보니까 요즘 나갈 일이 없어서 말문이 터져도 말을 잘 못하네요. 네, 그 오늘 잠시 저녁을 드시고 난 직후시라 예. 잠시 네, 식곤증이 오신 것 같아서 자 근데 여기 안경희님께서는 원래 팬이었어요. 막 이러십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부터도 감사합니다. 네. 예. 많으신 분이네요. 자, 그래요. 우리 이제 송나래 가수님은 지금 이번에 조금 전에 그 여기 컬러링에서 나온 노래 이 노래가 지금 이제 원래 본인의 타이틀곡이죠. 네, 제가 연적이라는 곡으로 여러분께 먼저 인사를 드렸고요. 네네. 네. 그리고 지금 예. 또 왜 저기 저 조항조 씨하고도 같이 또 네, 듀엣으로 부르는 노래도 있죠? 네, 조항조 선생님과 그 순천 홍보용 노래로 네. 미드나잇 순천이라는 노래를 같이 했죠. 아, 그랬었죠. 네. 굉장히 대단하신 분입니다. 게다가 예, 네. 이 연적이라는 노래는 본인이 또 직접 작곡까지도 했어요. 아,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아니, 진짜입니까? 와, 대단하신데요. 네. 아, 그러면은 네, 혹시 뭐 저기 학교 다닐 때 음악을 원래 전공을 네, 학교 다닐 때 제가 실용음악 전공했고 거기서 보컬도 하면서 작곡 전공했어요. 아, 작곡을 전공을 했군요. 가만 있어 봐. 학교를 그럼 좀 물어봐도 실례가 안 될까요? 아, 이렇게 거기 동덕여자대학교가 있어요. 아, 동덕여대의 실용음악과를 나오셨군요. 네.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여대죠. 거기 우리 가요계에 좀 유명한 그 선수들이 좀 거기 많이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 예, 저는 제 동기는 아니지만 제 후배가 네. 거미가 있어요. 거미. 와,
장난 아닌데 발라드의 네. 최고봉이죠. 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뭐 다 뭐 다들 유명하지만 네. 유명여대는 뭐. 아무래도 방송연예가가 유명하죠. 탤런트들 뭐 박경림 박진희 뭐 이런 탤런트들이 좀 많아요. 그럼 탤런트들이 유명한 거 보니까 동덕여대를 일단 다닌다 하면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미모가 이제 예상이 되군요. 그러니까 받쳐준다는 뜻이군요. 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금 네, 송나래 가수님이 어떤 느낌을 외모를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실 텐데 그럼 어떻게 뭐 한번 실제로 만나볼까요? 자, 이번에 이제 이 연적을 오늘 그냥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죠? 네. 네. 자, 그러면은 이 송나래 가수님의 연적을 우리가 한번 먼저 감상을 하고 가겠습니다. 마침 뮤직비디오가 제작이 돼 있어요. 그죠? 네. 요거 한번 그럼 여러분들께 네. 한번 전해 드려 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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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잠깐만. 이게 지금 혼자서 1인 매력을 지금 하는 거예요? 아, 네. 그때 제작비 절감 차원에서 결정한 50개 감사합니다 했어요. 아, 리현승님 네, 잘 보셨다고 뮤직비디오 우와, 50개를 네, 감사드립니다. 퓨퓨 쏘아주셨습니다. 네, 이거 보니까 제일 처음에 나온 이 약간 화려하고 네. 이렇게 좀 옷이 좀 많이 파인 이 여자는 네. 이게 이제 네, 위험한 여잔가요? 네. 네. 아, 그건 불려우고 예. 녹수가요님 별풍선 50개 네. 녹수가요님께서도 별풍선 50개를 쏴주셨습니다. 퓽퓽. 네.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천사표 이제 여자친구 천사표 여자도 있어요. 천사표 별풍선 30개 감사합니다. 예. 자, 별풍선은 조금 이따가 좀 터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인터뷰를 네, 좀 끝내고 인터뷰 끝내고 딱 예. 동시에 읽어 드릴게요. 예, 예. 네. 자. 그러면은 아까 그 인형에다가 네, 여자한테 혼났다고 네, 반창고 붙여 주던 그 여잔가요? 네, 네. 네, 딸기 먹여 주고. 네, 그 여자죠. 거기는 이제 여자 친구고. 네. 아. 그 다음에 또 천사표 여자친구 네. 예. 그 또 까만 친구 있던데 까만 친구 또 저기 뭐 총 들고 다니는 아 예 선글라스 끼고 총 들고 어설프게 한 바퀴 굴렀던 그 여자 예 맞아 안 어설프던데 여전사 네. 여전사 네 톰 레이더 같았어 그 톰 레이더에 나오는 그 여자 뭐죠? 그 안졸리나 졸리 아 안졸리나가 아니라 안젤리나 안젤리나 아 안졸리나야 안젤리나 안젤리나야 나 졸려가지고 또 이거 또 끝나고 빨리 한 잔 드려야겠네 벌써네 에너지가 다 돼가시네 네 네, 나는 그 톰 레이더에 나오는 근데 그 여잔 줄 알았어요. 아 근데 진짜 걸크러쉬라 그러죠. 오 네. 진짜. 아니 근데 1인 3역을 이렇게 다 해낸 게 가사 내용 때문에 이제 그렇기도 하겠지만 아 제작비 절감 차원에서 아주 경제적인 여자까지 살림도 잘하시겠어요. 그죠? 네,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 막 시나리오도 급하게 짜여졌고 빨리 네. 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아 그래 내가 뭐 컨셉을 바꿔서 하면 그런 대로 모양새가 나오겠지 하는 마음에 했는데 예. 너무 부끄럽고 진짜 창피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 근데 그 세 가지 네, 네. 역할 다 너무 지금 각양각색으로 잘 해주셨거든요. 표정 연기가 참 좋았어요. 네 이게 뭐 제작비 절감을 떠나서 네. 본인이 하신 게 더 연기 결과가 잘 나왔습니다. 오히려 네. 네, 다른 사람한테 맡겼을 때 답답하면 어떨까? 감정이입이 네. 오히려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네. 제가 보면 제가 피망가요에서 가요 드라마 하면서 연기를 몇 번 해봤잖아요. 맞아, 그 얘기도 네. 안 나올 뻔했네. 너무 잘하셨거든요. 네, 그때 뭐 여러 가지 신청이 역할 뭐 또 악역도 아다다. 하고 네. 아다다 예, 그런 것도 하면서 네. 나름 더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다시 연적의 또 뮤직비디오를 1인 3역을 해보라고 하면 더 잘할 것 같은. 욕심이 생겨요. 지금 뛰어난 연기를 그렇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그때보다는 네. 지금보다 훨씬 더 이제 연기력이나 감정 소화력이 많이 이제 이렇게 성숙해졌을 테니까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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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무튼 그때는 정말 뭣도 모르고 그냥 예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우리 그 채팅창에 정말 네. 노래 좋다고 하는 분들 정말 많고요. 네. 네. 뮤직비디오도 참 잘 봤다고 재미있게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이제 이 공연이 조금 좀 약간 소강 상태죠? 네, 아무래도 이 역병 때문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예. 네, 뭐 집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참 많고요. 네. 그 외출이 자유롭지 못하니까 그렇죠. 나갈 일이 생겨도 막 가슴이 설레이고 그러네요. 네. 예. 그 맞아요. 가수를 또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왜 방송 진행도 또 겸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여러 가지 뭐 기회가 주어져서 네. 방송 진행도 뭐 공연이나 행사가 오면 간간히 하고 있는데 네. 네, 아무래도 많이 도움이 되고 있죠. 무대에 서니까 경험도 많이 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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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앞으로 이제 계획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지금은 아무래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도 다들 뭐 힘들고 어려운 시기니까 저 또한 마음 충전, 뭐 건강도 뭐 노래 실력도 다 충전하고 있거든요. 네네. 앞으로는 좀 상황이 점점 좋아진다면 여러분 앞에 더 적극적으로 다가서고 더 적극적으로 공연하고 노래할 수 있는 그런 네, 가수 겸 MC 겸 연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네, 네. 그래요. 말씀도 잘하세요. 역시 진행자답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네, 따뜻한 인사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저 또한 요즘 일이 없어요. 그래서 네. 일주일에 한 번 화요일날 이렇게 8시 30분에 피망가요 여러분들 뵙는 게 정말 저의 삶의 낙이고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피망가요 들으시면서 힘내시고 우리 네. 조금 더 건강한 모습으로 더욱 행복한 모습으로 곧 만나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지금까지 연적의 주인공 네, 송나래 가수님을 네, 만나 봤습니다. 아주 말소리가 똑똑 소리 나요. 네. 네. 연기도 잘하고. 맞아요. 네. 저도 근데 그 말씀 들어보니까 네. 지금 이 가요 드라마로 대 약간 올라간 저의 연기로 그때 더 네. 칸의 뮤직비디오를 다시 찍는다면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또 드네요. 그렇죠. 네, 맞아요. 우리 예, 더 칸의 뮤직비디오도 이제 한번 보여줘야 될 텐데. 네, 구해야 돼요. 아주 저 밑에 그 묵혀있기 때문에. 네, 그래요. 이제 시간이 되면은 더 칸 뮤직비디오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궁금해하실 테니까. 네. 자, 자 그럼 이제 네. 두 번째 코너. 네. 허브이공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네. 아, 드디어 SKS님 께서 또 별풍선 1988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네, 특별히 100개 감사드리면서 햇보님이 별풍선을 또 100개를 주십니다. 슉슉. 네, 그 감사합니다. 어디가 됐든 네. 지하철 화장실에서도 연기를 해주셔서 네, 햇보님이십니다. 네, 전천호 연기자. 네. 네. 아, 성나래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하신 네. 네, 가수님이죠. 네, 100개를 감사합니다. 배경님 별풍선 네. 100개 감사합니다. 배경님께서 별풍선을 100개를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쏘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마 송나래 가수님은 네 이렇게 인터뷰해서 또 여러분들께서 노래 좋다 그리고 또 저기 뮤직비디오 잘 봤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의 답례로 아마 쏘아 주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즐거운 인터뷰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네요. 네, 네. 자, 그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어떤 노래를 가지고 어떤 분이 신청해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인 광고의 주인공 가수 나은입니다. 제가 다 테스트했기 때문에 연결이 됩니다.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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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호섭 박사님, 이치영 교수님 정말 반갑습니다. 그러게요. 반갑습니다. 네. 자, 근데 반가운데 네. 저희도 그 시청자분들에게 네. 또 궁금증을 해결해 드려야 되니까 어디 사신 어느 분인지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경기도 광주에 사는 나예리입니다. 아, 나예리님 반갑습니다. 네, 네. 이름이 예쁘세요. 이름 진짜 예쁘네요. 네. 이거 무슨 뜻인가요? 아, 감사합니다. 항상 예의 바르게 살라고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인데 예의 바르게 살 예. 네. 네. 네.
예의를 갖추면 항상 이로움이 네. 이로움이 있을 것이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앞에는 또 고울라자니까 원래부터 곱게 태어난 네가 예의만 갖춘다면 어찌 천하의 이로움이 없겠느냐. 그렇습니다. 네, 거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이름대로 사셨다면 지금 주위에 굉장히 네. 본인의 이제 편을 들어주시는 그런 네. 좋은 분들이 많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네 많이 있습니다. 원래 돈이 많은 것보다는 사람이 많은 것, 자기 편이 네. 많은 사람이 네. 가장 큰 부자라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가만 있어봐. 나 내 편 누구 될까? 한번 몇 분 정도나 될까요? 맞아요. 제 편이라고 하면 그래도 이 주위에서만 해도 몇백 명 정도. 와 진짜로? 오. 네. 대단하시네요. 우선은 네, 제일 가까운 분부터 한번 네. 손 꼽아 볼까요? 제일 먼저 가까운 내 편. 제일 가까운 친구들이요. 잠깐만요. 갑자기 친구가 나오자. 그러면 잠깐 가족은요. 오늘 네. 오늘 송나래 가수님부터 해서 계속 예상 밖에 네, 대답이 나옵니다. 가족이 네. 제일 먼저 가깝게 내 그렇죠. 편이고. 네. 그다음에 친구분들이 네, 네. 또 내 편이고 기본이잖아요. 가족은 기본이고요. 예. 예. 다음 친구들. 네. 그다음에 언니들. 언니들. 네, 또. 같이 봉사해 주시는 분들. 봉사활동도 다니시는구나. 또. 네, 네. 봉사활동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언니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아하. 또 어떤 분들이 또 있을까요? 나머지는 이제 어르신들이 거의 다 어르신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어르신들이 내 편이다 하는 분은 이거야말로 네. 진짜 완전히. 팬들이 일개 사람 백년보다 더 많은 분이에요. 진짜 성함대로 네 그렇게 사셔왔나봐요. 네, 아니 봉사를 하다 보니까 네. 즐거움을 주어서 그런지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도 그 기쁨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게요. 그렇죠. 이게 애들이나 네. 또 이게 젊은 친구들은 사탕 네. 하나 쥐어주면 좋아하는데 어르신들 마음 얻기는 이게 쉽지가 네. 않거든요. 그럼요. 네. 네. 그리고 진짜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게 네. 어르신들한테 네. 처음에 갈 때는 내가 봉사를 해드리러 간다 생각했는데 막상 네. 어르신들을 만나서 네. 또 얘기도 하고 같이 춤도 춰보고 노래도 해보고 돌아올 때는 오히려 내가 봉사를 받고 오는 기분이다. 이런 행복하죠. 그죠. 네. 그 네. 마음이 지금 물씬하게 지금 벌써 느껴집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제 네. 갈아서려고 사탕도 많이 사가고 과자도 많이 사가고 이제 어르신들의 그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 몰라서 각자의 그 이름을 적어서 제가 사간 적이 있었어요 처음에. 네. 그런데 이제 자주 가다 보니까 어떤 분은 뭘 좋아하시고 어떤 분은 그 취향을 다 알게 되니까. 그렇죠. 네. 너무 너무 행복해하세요. 아유 세상에 진짜 진짜 노력도 많이 하시고 안 보내드릴 수가 없네. 네 이렇게 네 고운 마음으로 네.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주위를 돌보시는 분이 부르는 노래라면은 네. 또 얼마나 노래가 좋고 아름답게 울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사실 이런 분은 노래 승인할 네. 것도 없겠지만은 그래도 어떤 노래 오늘 한번 네 들려주실지. 저 제가 마산항에 비가 내린 날을 좋아하는데요. 오 예. 네 그래서 오늘 저기 박사님하고 교수님한테 성향을 좀 받고 싶어가지고 이호섭 작곡가님과 네. 좀 관련이 있는 노래 네 같은데요. 이거는 제가 작곡을 또 한 노래이기로 하고 네. 네. 네, 네, 네 실제로 제가 또 의령이 고향이지만 마산에서 또 많이 이제 살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네. 뿐만 저도 아니라 마산에 예. 마산에 추억이 있어요. 어떤 추억이 있을까요? 그 마산항 뒤쪽에 가면 그 시장처럼 있는 그쪽에서 음식 장어구이 먹던 생각이 났어요. 마산 어시장에서 어시장 그, 선창 네. 선창가에 네. 있는 어시장에서 네네 네. 어릴 때 그 기억이 남아 있어요. 거기가 옛날에 네 이 그 홍콩 바락을 하기도 하고 네 그랬던 곳인데 네. 거기서 가면은 네. 그냥 팔딱팔딱 뛰는 회에다가 그다음에 또 바다 장어 구이에다가 기가 막히게 그냥 맛있게 굽는 곳이 참 많죠 그죠? 네네. 아 그때 그날 비가 왔었나요? 비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하춘아 선배님이 그 소임이 얘기 저 노래할 때마다 네. 저렇게 노래를 좀 잘해봤으면 하는 생각에 굉장히 기대를 막 많이 해봤어요. 소임이 어떻게 하실까 하고 그래서 제가 이거
희망가요를 보면서 네. 아 저도 한번 네. 된다면 기회가 된다면 마사랑이 비가 내린다는 노래를 한번 성형을 받고 싶다 제가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좋다. 자 그러면 일단 노래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자 제일 높은 곳이 말이나 하지 말지. 여기가 제일 높으니까 여기만 먼저 맞춰보고 갈게요. 시작. 말이나 하지 말지. 네, 요 정도 키 어떨까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좋습니다. 네, 네. 우리가 이게 인터넷 이제 방송이 되다 보니까 반주의 시차가 생겨서 직접 들려드리면 노래가 네. 아예 안 되기 때문에 일부러 반주를 빼고 방송에만 반주를 내보낼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본인이 한테는 반주가 안 들린다고 하더라도 네, 끝까지 네. 네, 끝까지 완주를 합니다. 제 가사를 잘 아, 괜찮아요. 뭐 되는 대로 하십시다. 네, 네. 느낌 네. 보시면 됩니다. 제가 시작하면 출발할게요. 아셨죠? 네. 네. 제니 님 처음 오셨다고 하는데 나나나나나나 잊어버렸어, 그리워서 예, 그리워서 찾아온 고향 이거죠. 하나 네. 둘 셋 넷 헤이. 그리워서 찾아온 고향 마산강에 내린다 나예리님 어디 가셨죠? 네. 예. 잘 안 돼요. 안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시나? 아 도슴. 아니 버퍼링 계속. 아 버퍼링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 방송을 네. 들으시지 말고요. 전화로 이걸 들으시면 그냥 네, 방송 네. 들으지 말 방송 꺼버리세요. 꺼버리고 전화로만 이렇게 네. 들어주세요. 네. 자 방송 네. 지금 틀어놓으신 거 사정없이 끕니다. 실시. 네. 네, 사정 없이 끄셨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전화로만 네네. 네, 전화로만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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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산항엔 비가 내린다. 하나, 둘, 셋, 넷. 마산항에 비가 내린다. 네, 자, 그리워서부터 시, 그리워서. 자, 하나, 둘, 셋, 넷. 헤이. 그리 그리워서 네 찾아온 고향. 자 그러면은 우리 소절소절로 그냥 나눠서 그냥 아예 그냥 네, 처음부터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하다가 네. 하자고요. 자 그리워서 한번 해보세요. 네. 셋, 넷, 하이. 그리워서 여행 좋고 찾아온 고향. 네 고향 있잖아요. 그 부분을 네, 네. 반 꺾는 목을 주면 더 멋있습니다. 찾아온 고향 이 고향하고 찾아온 네. 고향 고향 이게 훨씬 더 네, 맛이 있죠 그죠? 네. 네. 자 이건 뭐냐면은 고 할 때 고를 두 개를 만들어서 고 이렇게 반 꺾는 목을 주는 것인데 배를 두 번 통통 네. 쳐줍니다. 고향 시작. 고향. 오, 그렇지 그렇지. 고. 찾아온 고향 셋 넷. 찾아온 고향. 어머나 어머나. 오 좋다. 네. 마산항엔 시작. 마산항엔 비가 내린다. 좋아요. 도슴으로. 도슴으로 나를 데려가주. 네 여기 자 도슴으로 요게 좋은가? 도슴으로 마로 요게 좋은가? 뒤에 거요. 뒤에 게 좋죠 그죠? 그렇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반 꺾는 목이거든요. 섬으로 도슴으로 셋 넷 와, very good, very good. 아우 잘하시네요.
이분은 그냥 네 잘 못 배워서 그렇지 네 일단 배워드리면은 금방 따라하시는 그런 상승이 있습니다. 네 나를 데려다줘 여기는 음정을 지금 잘못 찾고 있어요. 자 나를 데려다줘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거는 본인 작곡이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나를 하고 를이 올라갑니다. 나를 데려다줘 시작. 나를 데려다줘. 오, 이보세요, 이보세요. 그냥 뭐, 너 말씀만 들면 척척이야, 그냥. 자, 그냥 여기 이제 데려다다. 요것도 반격 넘어옥. 나를 데려다줘. 시작. 나를 데려다줘. 네, 그다음에 그님을. 그님을 만나러. 만나야 한다. 그님 만나. 그님을 만나야 한다. 네, 거기다 한다에다가 거기 하나를 더 넣어서 하안다 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뭐라 그러죠? 이동하는 음정. 이동하는 음정이라고 네, 그러죠. 그렇죠? 네, 하안다 이렇게 해서 하안다. 세 개로 만들어 줄게요. 만나야 한다 셋 넷. 그님을 만나야 한다. 오. 바로. 진짜 천재다 천재야. 가만 있어봐. 우리 나예리님 학교 다닐 때 성적이 어땠어요? 네. 음악을 많이 맞았어요. 아 음악은 많이 음악 맞고. 다른 네. 과목은 다 버려놓고. 아니 음악 체육을 잘했어요. 아 그 예능 쪽이 예능 쪽이 뛰어났다. 네, 좋습니다. 벌써 이거 보니까 검증이 돼 그죠? 네. 사랑 사랑 한다고 사랑 사랑 시작. 사랑 사랑 한다고 말이나 하지 말지 말이나 하지 말지 네 여기도 하지 말지 알지 알지 여기 배를 두 번 톡톡 쳐주겠습니다. 자 말이나 시작. 말이나 하지 말지. 오, 이번엔 또 꺾어버리네. 매력이 꺾었습니다. 자, 말도 이제 활강. 말이나 말. 활강, 시작. 말이나 하지 말지. 와, 천재 났다. 천재 났어. 그랬죠? 네. 추억이 맴도는 셋, 넷. 추억이 맴도는. 네, 그 다음에 갈매기만. 네 마산항인 마산항인 비가 내린다. 오 이거 네 성형하는 사이에 벌써 네 자체 발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제 대충 여기 말씀 안 하고 지나가셔도 자동으로 툭툭툭 넣으시네요. 벌써 익숙해져가지고 벌써 반격 넘을 해버려. 네. 네 비가 내린다 내린다. 여기 한 번 더 해볼게요. 시작. 비가 내린다. 아이고 이제는 뒤집 넘어까지. 아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아니 이 방금 넘어도 지금 좋거든요. 네. 네 이렇게 잘했을 때 우리 박수를 그냥 보내드리게 놨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감사합니다. 성향을 받아보니까 나예리님 아까 받기 전하고 네. 지금 하고는 또 어떤 차이가 있나요? 노래가 제가 그냥 즐겨만 했는데 오늘 박사님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니까요. 네. 아 노래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아이고.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예. 지금 보니까 이렇게 노래를 정말 맛있게 잘 하는 걸 이제 다듬어 놓으면은 또 네. 어르신들 앞에 가가지고 네, 네 봉사 활동할 때 네. 노래 또 이렇게 멋지게 불러주면 얼마나 어르신들 좋아하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자, 네, 아무튼, 네. 네. 이 학업 성취도가 아까 뛰어나다고 아까 어떤 분이 그러셨는데. 네. 자, 그리고 진솔님이 진짜 아, 좋은 말씀, 진솔님이 참 좋은 말씀 해주셨거든요. 성형 받을 분, 가수 도전하시는 분들, 이제 가사를 확실히 외우시면 네. 좋은데, 네. 전화가 연결되면 또 네. 하얗게. 머리가 네. 하얗게 비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로 네. 이렇게, 네. 전화를 그렇게 받는 되니까. 순간에. 네. 그래서 생각이 전혀 안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네 가사를 어디다 적어가지고 네. 네, 보시면은 더 좋을 것 같다고 이제 말씀도 해주시는데 네, 네. 진솔님이 이게 본인 네, 네. 경험이에요 이거. 와 진짜 그 경험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제가 네 적어놓긴 했는데 네. 막 이 전화를 받는 순간에
네, 가사가 위아래로 가고 있어요. 그럼 안 보여요. 네. 그렇죠. 네. 지금 한글로 네. 분명히 한글로 적으셨을 텐데도 한글도 눈이 안 보여요. 게다가 이게 또 전화로 연결해서 노래 부른다는 것도 또 생소한 경험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아무튼 학업성 네, 말씀하시죠. 아니요, 백지에다 이렇게 적긴 적은 것 같은데 네. 자꾸 잘 막 헷갈려요. 네, 그렇죠. 그게 눈이 가는 게 아니라 우선은 지금 네. 귀 속에서 내가 이거 네.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부터 지금 이제 귀가 자꾸 솔깃하게 되는 거죠, 그죠? 네. 네, 그래요. 네. 자, 그래도 아주 멋지게 노래 성향 잘 해주셨으니까 우리 네. 이 노래의 주인을 찾습니다. 네, 노래자랑에도 한번 도전해 주셔서 네. 네, 노래 실력 한번 뽐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즐거운 시간 되세요.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네. 그래요. 다른 분들도 그래. 네, 가사를 메모해 놓고 네 하면은 한사랑님 좋다 이런 뜻이죠, 그죠? 네. 저도 뭐 실제로 네. 네. 혹시나 그 있을 사고를 대비해서 뭐 결혼식 축가 같은데 갔을 때도 네. 네. 약간 그 특히나 헷갈리는 부분이 조금 있으면 그렇죠. 네, 살짝 적어놓고 손바닥에다가 네, 적어놓고 네, 이렇게 해서 제서초 하는 것처럼 네. 보면서 하면서 쫙 보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내가 상상하고 바랬던 시간 그렇지 그대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하는 거죠. 또 네. 인기 가수 중에 몇 분들은 그럽니다. 자기가 평생을 부른 노래인데도 네, 네. 가사가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하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러면 마이크를 객석에다가 그냥 인기 가수만 가능합니다. 네, 네, 본인 객석에. 곡을 객석이 아실 때만.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안전 장치들을 해주면은 네, 네. 또 혹시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네, 네. 나는 가요 박사.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네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은 저희가 네 추첨을 통해서 네 여러분들 두 분을 네, 연결을 동시에 해가지고 저희가 내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구호를 외치고 네 먼저 대답하신다고 능사가 아니라 먼저 대답하신 분이 그 문제를 맞추셔야 돼요. 안 그러면 뒤에 분으로 네 기회가 넘어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총 세 네. 문제를 드리는데 그 중에 두 문제를 먼저 맞추신 분이 네, 네 가요가창 책을 드릴 텐데 네. 소개 영상 한번 틀어드릴까요? 네, 자 네. 먼저 한번 영상을 우리 가요가창학 네, 아 벌써부터 네, 소리 줄이고 예. 자 계속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일단 그 사이에 저희는 네 우리 가요가창학 새롭게 세계 그래서 처음으로 네. 최초로 선보이는 가요가창 소개 네,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먼저 띄워놓고 가자. 어디? 오케이. 아 먼저 띄워놓으려고. 네. 대형 하고? 화면으로 그렇죠. 네. 갑니다. 노래 잘하는 기법. 네. 노래 잘하는 기법. 이제 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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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만나보세요. 이호섭 이채원의 가요 가창학 가요 가창학 가요 가창학 가요 가창학 이제 책으로 만나보시. 노래 창법에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이호섭 이채원의 가요 가창학. 잠시만요. 이거 하는 도중에 도서출판 보니까. 지식공감. 네. 전화번호가 네. 네 나오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할까요? 예, 이것도 다시 한번 더 보내죠. 네. 잠시만요. 네. 노래 잘하는 기법 이제 책으로 다시 책으로 한번 만나보세요. 네. 자 먼저 이 화면을 먼저 띄워놓고 항상 할게요. 노래 잘하는 기법 이제 책으로 한번 만나보세요. 이호섭 이채원의 가요 가창학 가요 가창학 가요 가창학 가요 가창학 이제 책으로 만나보시. 노래 창법에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이호섭 이채원의 가요 가창학. 그러니까 이게 자꾸 도서출판 지금 보여드리려 하니까 전화 오는 거 전화가 떠서 그러면은 네. 일단 전화를 다 받아놓고 이따가 다시 한번 들게요. 네, 그때 들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광고 영상을 미리 보여드리다가 미수에 그쳤습니다. 참 망신스럽습니다. 어쨌든 이런 느낌인데요. 자, 네. 지금 모든 가수분들 사이에서 네, 이 가요 가창 다 유명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유튜브 채널 네. 강의해주는 네, 톡송 채널도 다들 가수분들도
본인의 노래가 어떻게 강의가 되시는지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네. 다 보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산 나야나님 별풍선 네. 30개 감사합니다. 부산 나야나님, 별풍선 30개 평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쯤 하면은 이제 전화가 많이 오지 않았을까 하고 네 저희가 이제 전화 그동안 온 거를 메모를 한번 볼게요. 네. 네. 자. 두 분을 네, 뽑아주셔야 뽑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페이지 수가 좀 많네요, 그죠? 네, 여기서 네. 자, 첫 번째 페이지에서 한 분, 두 번째 페이지에서 한 분. 요 번호. 자, 또 그 와중에 또 들어왔어요. 예. 자, 그러면은 세 페이지 넘어가나요? 네. 요 분 한 분 하고 한 분은 어느 분 할까요? 네, 일단 뭐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우리 번호만 가가지고 번호만 보니까 예. 네. 그냥 오늘 네, 오늘 두 번째 페이지에서 하나 하죠. 네, 그거 하고 네, 그 부분을 네, 네 이렇게 두 이렇게 분을. 두 분을 일단 해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노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전화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네 자, 이 두 분을 자 일단 우리가 첫 번째 페이지하고 네 다음 페이지에서 한 분 한 분을 우리가 추천을 해서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과연 당첨될지 자 전화 걸어주세요. 어떤 분일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네, 반갑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네, 한 분 더 연결됐어요. 한 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 두 분 다 여자분이세요. 여성분 두 분이 연결됐네요. 예, 자, 먼저 자기 소개부터 먼저 좀 해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자, 한 분이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방송 소리 한번 꺼주시겠어요? 네, 방송 소리는 끄시고요. 전화로만 받아주십시오. 방송 소리 줄여주시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자기소개. 아무나 자기소개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대전의 나수정입니다. 아하, 우리 가수 나수정님. 아, 네. 반갑습니다. 요 앞전에 우리가 요번에 네, 우리 피망가요 이 노래의 주인을 찾습니다에서 영광의 네 바로 왕 네. 가수 왕정왕전에서 입상하셔서 이제 신곡을 선물로 받아서 이번에 가수가 되셨죠. 네, 아름다운 여행. 네, 네, 너무 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가수 되고 난 뒤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좀 주변이 많이 상황이 달라진 것 같은데. 네, 많이 달라졌는데요. 좀 전에 또 대전에서 시민가요제 네. 애가 열리거든요. 네네. 8월 29일. 네. 근데 연예 회장님께서 거 저 출연하라고 전화 왔어요. 아, 출연 교습이 벌써. 출연하라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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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막 행진이 나려고 기분 좋습니다. 좋으시네요. 네. 자, 네. 나온 김에 그러면은 네, 본인 노래 아름다운 여행이죠? 네, 네, 네. 네, 그 제일 좋아하는 구절 한 소절만 불러 주세요. 나 그대를 사랑해 만나던 그 순간부터 운명이라 느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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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와. 운명이 아주 나긋나긋합니다. 네 가수 나수승님이시고 그리고 한 분 또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안경희입니다. 네, 안경희 목소리도 반갑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채팅창에서 네. 많이 된 것 같아요. 네. 네, 아주 목소리도 이쁘고 성격도 좋고,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좋으세요? 무슨 좋은 일이 있으세요? 네, 아니 좋은 일은 늘상 많아요. 나. 근데 네. 오늘 좋은 일이 낮에 있었어요. 아, 오 진짜 낮에? 비밀. 비밀이에요? 네. 비밀. 아, 좋다. 비밀. 네, 네. 비밀이라니까 일단은 천기 누설이 될까 싶어서. 그러니까요. 일단 좋은 일은 조금 이렇게 숨겨두는 게 더 좋아지니까.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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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속담에도 보면은 예, 영국 속담에도 네, 이 돈 지갑과 그리고 네. 사랑하는 사람은 가능한 대로 깊은 곳에 숨겨두어라 하는 말이 예, 속담이 있습니다. 네. 그건 또 어디서 아셨어요? 아, 그냥 영국 속담이니까. 아, 진짜 유명한 속담이에요? 아, 영국 속담이라니까 참. 영어로는 어떻게 하죠? 그 한번 저쪽에 이거 런던에다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자, 본인 두 분 이제 구호 정하실 텐데 네, 일단 가수 나수정님은 구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자!
가자. 가자. 자, 네, 그러면 할게요. 안경이 네. 님은 저는 히야. 이야. 이야. 히야. 아, 안경 히야. 안경이니까 히야. 아, 오케이.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가자, 히야. 네, 좋습니다. 두 분 구호. 히야. 가자. 아, 아 네. 구호에서는 네 히야가 좀 빠릅니다. 살짝 빠르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 중에서 두 문제를 먼저 두 문제를 먼저 맞추시는 분이 네, 네 바로 네 영광의 가요 가창 네, 네 상품을 주인공이 되시는데요. 그렇죠. 자 첫 번째 문제는요. 제가 불러드리는 노래 세 곡의 네. 공통점이 뭘까? 하는 것을 맞춰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맞추는 것인데 세 곡은 네, 이렇게 그 잘 생각해 보면은 주제가 네. 주제가 공통점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네 곡을 좀 불러 드릴게요. 그중에 한 곡은 또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주제입니다. 그러면 그 다른 걸 맞춰내는 건가요? 그렇죠. 다른 것을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동떨어진 거 하나를 동떨어진 네. 거. 네. 1번 아, 제가 불리하겠습니다. 네? 불리할 것 같아요. 나수정 선생님만 제가 불리할 것 같아요. 왜 그래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제가 요즘에 바빠가지고. 네. 자, 서로 우는 소리 하고 계시는데 예. 자, 여러분들 컨닝 반지를 위해서 일단 잠시 채팅창을 막겠습니다. 예, 채팅창 올렸습니다. 네, 올렸습니다. 가만 있어봐. 그러면 히야? 네. 네, 불리함을 느낀다면은 지금 그러면은 기권도 받아드립니다. 기권 하실래요? 기권은 절대 안 되지. 우리가 그 꼴 못 보지. 네, 아무리 불리하고 아무리 자신 없어도 기권 하시는 분은 본 적이 없어. 맞아, 맞아. 자, 그러면은 네 다음 네 곡 중에서 주제가 다른 하나는 무엇일까요? 하는 것입니다. 네, 1번 네. 가랑잎이 휘날리는 전선의 달밤 2번 아 신라의 밤이여 3번 아 산이 막혀 못 오시나요 그 다음에 4번 달도 하나 해도 하나 아자! 아자! 이게 저도 알겠다 아자! 근데 이건 나도 아자! 알겠다 아자! 네! 아자! 아자! 네? 아, 나 3번인데 3번? 3번 왜요? 예, 공통점은 밤인데 네 밤은 아니에요 네. 산은 3 3번이요 3번이래 네 그러니까 공통점이 밤인데 예. 3번은 밤이 아니에요. 밤이 아니래. 아. 네. 갑니다. 그러면 밤. 자, 1번에는 밤이 어디서 나왔을 거야? 1번에서는. 가랑잎이 휘날리는 전선의 달밤. 네, 아, 그러니까 밤이 나왔네요. 네. 네, 좋고. 그렇죠, 아, 그 2번. 네. 2번은 뭐냐면 아, 신라의 밤이요. 아, 그러니까 밤 네, 나왔고. 네. 그다음에 네. 3번은 아 산이 막혀 못 오시나요 네 요거는 무슨 노래죠? 제목이 제목 산이 막혀 못 오시나요 제목이 뭐예요? 제목도 못 오신대요 못 오시는 게 아니겠지 모르시는 거겠지 그러니까 그죠? 아 지금 제목도 모르고 지금 네. 맞추신 거야. 가사만 보고 센스껏 맞추신 거 같아요. 자 좋다. 그러면은 4번 보자. 4번 볼게요. 네, 달도 하나, 해도 하나. 여기는 밤이 어디서 나와요? 달이요. 아 달에서 밤이 나오네요. 달이잖아요. 네네. 그렇게 생각하면 또 공통점도 있긴 한데, 네 여기는 대신에 또 해도 있잖아요. 그럼 정답 뭐 아닌가요, 설마? 땡! 아닙니다. 와, 이게 땡이었어요? 네, 아닙니다. 와, 저 채팅창 네. 풀 뻔했어요. 이게... 예. 자, 그러면 히. 히는 혹시 정답 아시겠습니까? 아, 저도 밤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 밤으로 생각했다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면 제가 네. 제목을 알려드릴게요. 네. 1번은 뭐냐 하면은. 저는 좀 알 것 같아요. 저는 히, 저는 저걸로 하겠습니다. 뭐, 전쟁. 전쟁. 그러니까 몇 번. 그러니까 네, 몇 전쟁. 번. 그러니까 몇 번이야. 틀린 거는 공통점이 없는. 아 틀린 거가
신라의 달밤이요. 신라의 달밤 정확하게 네. 틀렸습니다. 아. 아닙니다. 네. 자, 근데 전쟁하는 통에 저는 뭐 뭔가 좀 비슷했어. 네. 뭔가 뭐 왔어 지금 전쟁. 아 맞습니다. 분명히 전쟁도 관련이 있습니다. 전쟁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번호를 뭘 잘못되신 거예요? 번호 번호를 잘못되신 거야 지금. 뭐 전쟁과 관련이 있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네. 근데 뭐라 그래야 되나? 표현이 잘 안 돼요. 그게 표현이 머릿속에. 좋다. 자,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네 곡 중에서 세 곡은, 네, 해방 네. 바로 직후에 나온 노래입니다. 해방 바로 직후. 아. 그 다음에 한 곡은 6.25 전쟁 중에 나온 노래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 이거 어려운 문제였네. 그러니까 6.25 전쟁 중에 나온 노래를 찾으면 되는 거죠. 세 곡은 해방 바로 직후에 나온 노래고, 그 다음에 한 곡은 6.25 때 나온 노래니까 6.25 때 나온 노래를 골라주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너무 어렵게 아자. 생각하지 마시고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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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가 먼저 불렀습니다. 1번! 1번! 가만 있어봐. 히! 히 아니 아자가 먼저 일단 들렸습니다. 희님은 아자 먼저 했어요. 네, 희님은 그 드러나 봅시다. 희님, 네. 희님 네. 몇 번 하시려고 그랬어요? 자, 희님 제가 동생나 먼저 했습니다. 근데 희합을 못해서 아, 그래 희열을 못한 거는 그러니까, 본인 사정이고. 그러니까 희님도 그러면 1번이야 생각하시는 거예요? 1번 전선야곱 했어요. 네, 전선야곱을 보다 먼저 했거든요. 아니 그래 전선야곱은 아까 먼저 했는데 이런 경우 잠깐 우리도 말 좀 하고 삽시다. 아 저기 두 분 지금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진행을 못하게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저희는 네. 도와드리고 싶으니까 잘 보세요. 먼저 하신 분이 계신데 똑같은 답을 늦게 하시면은 확률이 0%야. 네. 그렇죠. 그러니까 희님께서 네. 만약에 3번을 하시면 어쩌면 운이 좋으면은 이게 정답일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구호를 희님께서 지금 구호를 그러니까 먼저 불러야 되는데 구호를 늦게 부르셨으니까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1번 지금 나소정님이 맞으시면은 그대로 나소정님이 승리하는 거고 건데 만약 틀리면은 틀리면은 희님 그대로 1번을 가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1번 네. 1번 그대로 가신다고? 네. 전선 야구. 예, 전선 야구. 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전선 어쩔 예, 그렇습니다. 수 없습니다. 내일 네. 정답 발표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이게 결국은 두 분이 다 1번을 선택을 하셨는데 구호에서는 나수정님이 앞섰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런데 그 전에 구호를 부르기 전에 전쟁과 관련됐다고 해서 전쟁이란 말씀은 또 희님이 먼저 하셨단 말이에요. 네. 뭐 그래서 어떻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원칙이 구호를 먼저 외치는 분이 네. 먼저 맞추게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1번 전선 야곡이 정답이라면은 네. 전쟁과 관련된 노래라는 그런 힌트를 이미 희님께서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두고 우리는 뭐냐면은 죽 서서 남존다 이런 이제 표현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승리는 못하시고 아쉽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몰라요 아직 1번이 정답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네. 일단 정답이어야 이게 다 성립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정답이라면은 우리 희님께서는 열심히 죽을 쏘아가지고 아주 공손하게 네 지금 네 아자님께 갖다 바치는 네. 꼴이 되는 겁니다 이게 과연 정답은 전선 야구 그렇습니다. 네 축하드리면서 아쉽습니다. 네. 어떻게 이게 채팅창 한번 이제 네 녹여볼까요? 네 녹였습니다. 자 네. 시청자분들 그동안 얼마나 네 아시는 분들 혹시 많이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조금 수준이 좀 있는 그런 문제였거든요. 아 어려웠어요. 힌트를 들으니까 오히려 더 어렵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가끔씩은 우리 가요를 들으면서 아 이 노래가 왜 나왔고 또 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네. 이런 걸 우리가 알면서 노래를 부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를 냈는데 네. 네. 첫 번째 문제 네. 볼게요. 네. 네, 가랑잎이 휘날리는 이거는 6.25 전쟁 중에 나온 노래. 이거는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렇죠. 네, 알고 있어요. 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희님. 네. 네, 먼저 전쟁이란 것은 먼저 감지를 하고 먼저 눈치를 챘단 말이에요, 그죠? 네. 네. 그런데 밥상을 이렇게 열심히 잘 차려 요리까지 잘 해가지고. 저는 선생님이 끝까지 노래를 부르고 나서 정답하고 해야 되는 건 줄 알고. 네. 전선야곱도 머릿속에 알고 있었는데 그 네. 구호를 좀 늦게 했어요. 그래서 노래 끝난 다음에 구호를 하려고 하다가 어쩌면 좋아 세상에 너무 착하시고 네. 너무 매너가 좋으셔서 손해를 보셨네. 그러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요리를 열심히 해서 결국은 저 아자님께 입에다가 곱게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떠넣는 꼴이 됐어요. 자 희님 그러면 두 번째 문제에서도 이렇게 매너 지키실 겁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매너를 지키신다고요? 네, 구호부터 외치셔야죠 이제는. 그렇죠. 구호부터 먼저 해야죠. 그죠? 구호 당연히 하죠. 구호 당연히 하죠. 예, 좋습니다. 이번에도 공통점 또 타는 문제입니다. 네, 자. 자, 지금은 이제 세 곡을 노래 세 곡을 불러 드릴 텐데. 주관식인가요? 공통점을 찾는 네. 거면? 어, 이거 주관식입니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노래 세 곡을 불러 드릴 텐데 이 노래에는 공통적으로 뭔가 또 나옵니다. 자, 공통적인 공통점이 뭘까요? 이것이 이제 이 질문이 되겠습니다. 네, 채팅창 이미 열렸습니다. 오케이요? 자, 내주시죠. 네. 더 이상 참지 못할 외로움에. 네. 이거 1번. 네, 첫 번째. 네. 두 번째. 남쪽 나라 내 고향 언덕 위에. 네. 그래서 3번. 섬마을에 절세 따라 찾아온. 자, 이 세 곡 속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 알 것 같아요. 뭐가 나오는데? 저는 대충 알 것 같습니다. 히야! 드디어 먼저 하셨습니다. 네, 드디어 인천에 불이 붙었습니다. 히야! 정답! 뭐가 공통점? 섬 아닌가요? 섬? 섬? 섬! 섬! 뭐 제주도 뭐 독도 할 때 그 섬? 섬! 네, 섬! 네. 아, 섬! 가만 있어봐! 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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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분명합니까? 바다하고 섬하고 같이 포함되는 노래 같아서 섬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예, 정확하게 틀렸습니다. 네, 그럼 아자. 아자는 네, 아자 국어로 먼저 외치시고. 아자. 네, 아자. 아자. 네, 아자. 꽃 해당아 찔레꽃. 어. 꽃 해당아 찔레꽃. 또 그 현철 선생님의 그 그게 맨 처음 계산 생각이 안 나서. 생각이 안 나시면은 자. 가만 있어봐. 아, 네. 꽃이에요. 꽃이라고. 꽃 아닐까요? 더 이상 참지 못할 외로움에 손대면. 봉선아. 아, 봉선아. 네. 봉선아, 찔레꽃, 해당아. 해당화. 네. 꽃이에요. 드디어 내 봉선화에서 내 꽃은 꽃인데 무슨 꽃인지 모르고 지금 내 정답자가 헤매고 있으니까 인천에서 폭장이 터져가지고 봉선화를 같이 네. 도와주십니다.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 지금 내 네, 희야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네. 또 매너를 지켜주시는 네. 네, 아까 밥상 차려가지고 상대한테 곱게 퍼문어 또 이번에 정답 모르니까 또 정답 알려줘. 네. 디저트까지 주십니다. 네. 후식까지. 네, 네. 그렇습니다. 이 세 곡의 공통점 꽃! 그렇습니다. 꽃이 정답이군요. 네, 럭스가이님도 네, 봉선아 찔레꽃 해당아 이렇게 채팅으로 써주십니다. 아, 축하 네. 축하 축하드립니다. 아, 진짜 진짜. 아니, 네, 축하드리고요. 네, 우리 희님한테 아니 희님한테 제가 여쭤볼게요. 희님. 네, 네. 네. 지금 나중에 봉선아 지금 못 맞추고 있으니까 그때 마음이 어떻던가요? 네, 네. 아니 그냥 나수정 씨라도 다 가라고 봉선 알려줬습니다. 그렇겠지. 그렇겠지. 착한 분이 또 웃음을 자아내네요. 네. 그러니까. 네. 아무튼. 네, 말씀하세요. 아, 우리 저기 이번에 노래도 순환가에서 또 저희 상도 받으시고 네. 축하해 줄 일이 네. 많은데 아, 네. 제가 축하해주는 의미에서 양보했습니다. 아, 그래요. 아유,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니 굉장히 어렵네요. 근데 네, 막상 이제 그냥 하던 거랑 예. 게임으로 하니까 정말 어렵고요. 예. 생각도 안 나고 그럼. 아니 막 더듬더듬하고 막 생각은 되는데 입으로는 안 나오고 막 맞아요. 이게 뭐냐면 뻔히 아는 얘기인데도 네. 막상 본인이 이제 전화기 들고 참여를 하면은 눈앞이 하얘지는 법이에요.
거예요. 네, 아, 아무튼 오늘 두 분 덕분에 너무너무 웃었다고. 네, 조이님 너무 웃겼어요. 네. 아, 진짜 그 시청자분들이 너무 즐거워하셔서 너무 저희도 네. 보기가 좋네요. 자, 네. 그런데 그 우리 시청자 중에서 류원숙님께서 우리 희아님께 묻는 질문이 있어요. 혹시 밀어주기인가요? 이렇게 묻는데 밀어주기 했습니까? 아, 저기 그건 아니고요. 하다 보니까 어떻게 밀어주기가 돼버렸어요. 혹시 뭐 무언의 압력 이런 건 없었죠? 네. 네. 아니 제가 그 나수정 선생님한테 져줘야 돼요. 아, 그래요? 모르거나. 네. 못 맞추시고 괜히 이러시는 것 같은데. 예. 네. 어쨌거나 마음이 너무너무 고우신 우리 희아님, 거기다가 또 순발력이 뛰어난 우리 나수정 가수님, 두 분 오늘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아, 재밌었어요. 아, 고맙습니다. 네, 아,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네. 아, 나수정 네, 승리자가 되신 나수정 가수님께는 네, 우리 세계 최초로 네, 이호섭 이채훈이 네. 노래 잘 부르는 그런 가창법을 학문화시킨 가요 가창학책을 네. 나오자마자 따끈따끈할 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네. 그러면은 네, 네 이제 우리 가요 가창학에 대한 네, 홍보 영상을 지금 이제 제대로 한번 띄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노래 잘하는 기법 이제 책으로 한번 만나보세요. 이호섭 이채원의 가요 가창학 이제 책으로 만나보시죠. 노래 창법의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이호섭 이채원의 가요 가창학. 도서출판 지식공감 서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악보 3-45번 사랑이 잘. 네, 아이유 오혁의 노래를 가지고 네, 한번 이동하는 음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저녁은 분명하냐. 네, 여기 부분 어디 안야 할 때 냐자가 네, 이동하는 음정인데요. 그냥 만약에 이게 없으면 그린 저녁은 분명하냐 하고 노래가 끝나버리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린 저녁은 분명하냐 네, 아주 고르고 일정하게 음정이 내려가는 이동하는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향을 진행하는 하향 진행 음정 이동하는 음정이 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잠시 이제 보셨는데 바로 이제 이 책에 보면은요. 네. 이렇게 방금 이제 노래 부르는 창법 이동하는 음정이다. 뭐 꺾는 목이다. 온 꺾는 목이다. 뭐 여러 가지 또 리듬 기법, 싱커페이션이다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한 후에 네. 거기다 QR 코드가 있습니다. 책에. 네. 거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찍기만 하시면 딱 핸드폰으로 찍기만 하면은 네, 바로 이 영상이 바로 쫙 뜹니다. 그래서 네. 설명을 직접 봐가면서 또 들어가면서 책도 보고 또 동영상도 같이 동시에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기 때문에 요즘 신개념의 그런 말하자면은 영상북 그러니까 비디오북으로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이 노래 그냥 글로만 봐서 약간 이해가 덜 되시는 부분도 네. 충분히 이 영상을 보시면 아 저렇게 하신다 해서 양쪽으로 네. 네, 시각, 청각, 후각 빼고 다 네, 여러분들 네, 공부를 하실 수 있는 네, 네. 멀티북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현미님 그리고 네, 곰순어매님 재미있네요 하면서 들어오셨는데 전번에 네 우리가 네. 초대 가수로 들어왔던 가수 윤혜란님, 네 우리 한국 가창학회의 이사님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네, 네. 명 인기 강사님으로도 또 가수님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도 들어오셨습니다. 네, 전성기로 와, 활동하고 계십니다. 민경엄님도 네.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네. 수네 9546 구호님, 네 와 기대됩니다 하면서 들어오셨는데 정말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노래의 주인을 찾습니다. 노래 자랑이면서 네, 상품이 여섭 작곡가 이채원 작곡가의 곡을 드리는 네. 네, 바로 그 화제의 코너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첫 번째 출연자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 멋있는 남성분. 네. 네,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 경북 질곡군 외관읍의 황재경입니다. 황재경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야, 경북 네. 출곡 하면은 네, 오늘 혹시 날씨가 많이 덥지 않았나요? 엄청 덥습니다. 오, 그러죠. 네. 진짜 더우실 것 네, 같은데. 완전히 이
뭐 진짜 거짓말 조금 보태면은 예. 계란 네. 하나 딱 끼면은 완전 후라이가 될 정도입니다. 그렇죠. 와. 아 그럼 이 더위를 황재경님께서 오늘 어떤 방법으로 네, 좀 해소를 하셨는지? 꼼짝도 못하고 그냥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네. 대표 일단 후퇴로 네 일단 후퇴로 지금 더 견디셨다고 합니다. 네. 여, 요즘은 또 시국이 시국이다만큼 맞아. 어디 뭐 마음대로 다니지도 못하고 이래서 그냥 집에서 에어컨 밑에서 바람만 쉬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 네. 에어컨도 한참 쐬고 있으면 머리가 띵하게 아파요. 그렇죠. 그럴 때는 잠깐 이제 밖에 그 나가서 네. 아까 공기 조금 쐬고 들어오고 그렇게 하죠. 그렇죠. 아니면은 예, 예, 제가 텃밭 가꾸는 게 있어서 텃밭에 가서 잠깐 좀 힐링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와, 그러면 이 멋있네. 네, 황재경님의 그 텃밭에 네. 네, 어느 식구들이 좀 살고 있습니까? 아 지금 뭐 조경 소나무도 있고요. 소나무, 방울토마토도 있고. 방울토. 네. 네, 고구마도 심어놓고, 어머나. 단풍나무도 심어놓고, 오호. 네, 들깨도 심어놓고, 뭐 오호. 좀 많습니다. 아, 잠깐만요, 스케일이 좀 크신데 오. 나무들이 막 심어져 있고 하니까. 아닙니다. 가만 있어봐. 그러면은 식탁에 오르는 그런 야채들은 그냥 뭐 거기서 자가 생산해서 다 그냥 조달하시겠네요. 뭐 자가 생산해서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시장 가서 사서 먹는 것도 있고. 방울 토마토면 그래도 조금 다이어트도 되고 되게 좋은 식품인데. 네네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또 특히 중년 남성들은 특히 그거 많이. 남, 예. 예, 남성분들한테 좋다고 예, 알고 계시네요. 예, 많이 먹어야 된답니다. 아십니다. 근데 그게 뭐 여성들한테도 꼭 좋지만은 또 네. 이 중년이 넘어서게 되면은 이 남성들이 또 꼭 이렇게 이왕 먹을 과일이라면은 네. 효과가 있고 또 네, 좋은 네, 토마토를 네, 챙겨 맞습니다. 먹어라. 네, 네. 그런 얘기가 있죠. 네, 네. 그 소나무는 예, 왜 키워요? 예. 아 그냥 취미로 제가 그 뭐 황금 피송하고 반송하고 이렇게 한 몇 꼬를 이렇게 지금 심어서 지금 뭐 키우고 있습니다. 아그 아, 관상용으로. 네. 네네네. 아 그래요. 그 이제 소나무는 어떻게 성격이 좀 까다롭지 않아요? 원래 사군자 계열이 좀 까다로운데. 글쎄요. 아직은 뭐 지금 뭐 어린 거를 지금 제가 사서 심어서. 네. 뭐 뭐. 이 더위에 이제 그 사람도 더위 먹듯이 네. 우리 나무도 더위 안 먹게 이제 물 좀 꾸준히 주고 그렇죠. 이렇게 뭐 사랑으로 이렇게 보듬을 주면 잘 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물이든 사람이든 사랑으로. 식물이든 뭐든 다 사랑으로 감싸 안아야 뭐든지 크고 네 그렇죠. 정성이 담겨야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사랑이 모든 생명의 근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맞습니다. 사랑이 네네네. 가득하신 우리 황재경 씨 오늘 노래 제목도 사랑이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노래는 그 제가 이게 조금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네, 우리 강진 씨의 또 막걸리 한 잔으로 선택했습니다. 막걸리 한 잔. 술을 굉장히 사랑하시나 봅니다. 네. 실제로 막걸리 네네. 잘 드세요? 막걸리도 좋아하지만은 네. 제가 이 소주를 좋아합니다. 이분이 또 술을 좀 잘 아시는 분이네. 예, 저하고 좀만 통하는 게 있네. 예. 그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요. 요즘은 저는 막걸리를 마시면은 자요. 아, 그렇습니까? 예, 졸려. 좀 주무시면 좋겠어요. 막걸리를 좀 드려야겠네 이제. 소주 한 병 드시고 나면 막걸리를 네. 시켜야겠어. 아, 근데 소주를 마시고 나면 눈이 초롱초롱. 잠이 오다가도 눈이 초롱초롱한데. 그러니까요. 예, yeah. 한 병 더 먹자. 원래는 네. 막걸리를 별로 이렇게 선호하지는 않았는데 네. 이번에 장마가 굉장히 길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이 장마가 긴 덕분에 네. 제가 또 이게 그 밭에서 호박, 새호박을 따와서 네. 집사람한테 그 호박 전부치라 해가지고 집사람하고 둘이 막걸리 한 잔씩 했는 하니까 그 맛도 괜찮더라고요. 이런 맛 막걸리 맛있죠. 근데 호박 전을 부쳐 주셨다고 하실 줄 알았는데 호박 전을 부쳐라 네. 그래가지고 아. 네 맛있게 드셨다고 합니다. 제가 요리 솜씨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네, 네. 부인께서도 네 시킬 거 시켜야지. 네. 이분이 워낙이 저와 똑같이 솜씨가 안 되니까 네. 차라리 그냥 뭐 시켰다가는 호박만 버리겠다 싶으니까 아까워서 네 본인이 맛있게 또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같아요. 네. 어차피 네. 버릴 호박이니까. 자, 그럼 막걸리 한 잔 키는 어떻게 해드릴까요?
E마이너로. E마이너.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네, 처음에 시작할 때 시작하면은 반주가 안 들리더라도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반주는 방송으로 내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춤을 추던 우리 아버지 아버지 우리 아들 많이 컸지요 인물은 그래도 내가 낫지요 고사리 손으로 따라 힘든 막걸리 한 잔 아버지 생각나네 황소처럼 마냥 그날이 우리 엄마 고생시키네 아버지 원망했어요 아빠처럼 살기 싫다며 가슴에 못을 박힌 못난 아들을 달래주시며 그 혹시 오늘 황재경 씨 그 노래 하시기 전에 한 잔 하신 건 아닙니까? 아 아닙니다. 안 하셨어요. 네. 네. 아, 중간에 네. 가다가 갑자기 키가 한 방키 네. 정도 좀 변경, 이렇게 네, 변경이 되길래 네, 네. 저희는 너 깜짝 놀라서 뭐 저 한 잔 하셨나 했습니다. 네. 다이노님 긴장을 네. 많이 했습니다. 별풍선 50개 네. 감사합니다. 자, 와 노래 잘 들으셨다고 네, 네 별풍선을 주셨어요. 와 감사합니다. 다이노님 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자, 아 그런데 이제 확실히 소주를 좋아하시니까 네. 소주 한 잔 하시고 하면 어땠을까요? 아 그러면 더 잘했을 것 같습니다. 목에 기름기가 반질반질했겠죠, 그죠? 네네네네. 아니 술 얘기 자꾸 근데... 하시면 안 되는데. 네. 네 술 또 드시다가 오늘 또 세 병 우리... 드실 각이에요 이러다가. 예. 나중에 이호섭 선생님하고 이수원 선생님하고 같이 한잔 해야 될 것 같아. 아 그러니까 우리가 날 잡읍시다. 저희 또 소주 파들은 또 통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네네. 아, 우리가 손 없는 날. 언제든지 제가 초청하겠습니다. 네, 손 없는 길이를 딱 한번 간택해 보자고요. 예, 노래 잘 들었습니다. 노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연아님 말씀대로 막걸리 한잔 진짜 생각나네요. 그러니까요. 네. 아, 요즘 막걸리가 진짜 많이 맛있어졌어. 그러니까 달콤하고. 막걸리 그 뭐지? 옛날에 네. 저는 그 탄산 많이 들어간 거보다 아. 그 진짜 그 오리지널 그 맛 있잖아요. 예, 예. 그 곡식 곡류 맛 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옛날 우리 거. 동동주 그러니까 전통 방식으로 빚은 그런 동동주 그게 참 맛있는데. 저는 그게 네, 더 이렇게 달 오히려 그 곡식을 잘 하니까 달더라고요. 그거 우리 더 달기도 하고 맛있죠. 요즘은 각 지방에서 나오는 그런 특색 있는 그런 막걸리들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드디어 네, 연결됐네요. 반갑습니다. 아까 분명 신호가 갔는데 갑자기 끊겨가지고. 네. 네 많이 기다리셨죠. 네네. 네 여기는 사천 경남 사천 네. 하소영입니다. 아 하소영님 반갑습니다. 네. 경남 사천도 오늘 네. 날씨가 어땠나요? 아 오늘 굉장히 많이 더웠고요. 네. 36도까지 넘어갔어요. 우와. 36도까지 올라갔다고요? 네네. 그리고 사람 체온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아 그런데 밖에 나가서 다니면은 자칫 잘못하면 탈진하는데 그죠? 네네. 오늘 꼼짝도 안 하고 집에 있었어요.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아 잘하셨습니다. 저 혹시 그 사천 쪽이면은 이번에 비 난리에 혹시 뭐 물 피해는 없었나요? 예, 이쪽으로는 괜찮았어요. 아, 네, 여기, 여러... 예, 여기는
예, 여기는 지금 이제 아, 경남 하동이라고 네. 예, 사천하고 조금 떨어져 있는 하동 쪽이 네. 물 난리가 많이 났었고 네, 네. 그쪽이 이제 그 많은 지인들하고 같이 가서 이제 하루 봉사활동하고 왔어요. 아유, 오, 이런 거 보면은 진짜 네. 참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네. 이웃이 아유, 아니에요. 어려워졌을 예, 때 네네. 그렇죠. 그 이게 참 막상 수혜를 입고 나면은 네. 네, 정말 망연자실하거든요. 앉아서 이걸 먼저 수습해야 될지 저걸 먼저 수습해야 될지 정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그래도 외지인들이 오셔가지고 또 오셔서 네 이렇게 다 거두어주시고 정리정돈 해주시면 그나마 이웃이 있다는 걸 우리가 느끼고 힘을 내게 되거든요. 이게 진짜 좋은 일인데 네, 네. 네. 마음만 먹지 네네. 이렇게 실행을 하시는 분은 그렇게 쉽진 않거든요. 네. 정말 어려운 일인데 너무 그렇죠. 대단하십니다. 근데 우리 옆에 예, 옆에 있으니까 네. 이렇게 뭐 방송으로만 보던 것보다 네. 실제 가니까 너무 심각하고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렇죠. 예. 자, 그래요. 아무튼 그 마음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정말 가슴이 훈훈해지고 따뜻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아이, 듣는 네. 사람 저희 고맙습니다. 또 시청 피망가의 시청자분들도 다 이렇게 따뜻해지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 따뜻한 마음의 주인공께서 불러주실 노래가 내 사랑이 괴로워도. 어? 가만 있어봐. 이 노래는 이 노래는 제가 작곡한 노래? 네네네. 아~ 지금 우리... 원 노래 하셨던 분은 노래를 안 하시더라고요. 예, 요번에 강영미 씨가 예, 강영미 씨. 예, 강영미 씨가 그분이 노래를 하셨대요. 네네. 네네. 그래서 지금 우리 강영미 선생님 씨 선생님 유튜브를 네, 네, 예예. 말씀하세요. 아니요. 아니요, 말씀하시죠. 자, 우리 네, 선배님 가이, 유튜브를. 가위바위보. 네, 제가 쳤으니까 먼저 하세요. 저는 이제 노래를 좋아하고 들기다 보니까. 네. 선생님께 뭐 유튜브를 많이 보게 되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노래를 알게 됐어요. 네네. 이 노래를 처음, 예, 처음 이제 접했을 때, 아, 노래 정말 좋다. 네. 근데 이 노래 왜 못 듣지? 그리고 그 이 노래를 제가 신청을 하게 됐어요. 아, 그렇군요. 네. 이 가수를 네. 원래 이제 원래 이 노래를 불렀던 가수는 이윤지라는 가수인데 네, 네, 이 노래를 네, 불러 놓고 바로 결혼을 하는 바람에 아, 네. 그런 사연이 네. 있었군요. 예, 그래서 가수로 더 이렇게 알려지진 못하고 좀 아깝다는 분이 참 많았었는데 이번에 예, 강영미 가수님이 이 노래를 리메이크를 했어요. 그죠? 네. 이 노래 근데 굉장히 서정적인 노래인데 네. 서정적인 노래를 좋아하시나 봐요. 좀 조용한 노래를 많이 부르게 되더라고요. 특히 네. 이제 이 노래의 어느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이 노래를 좋아하시나요? 아, 노래 가사말이 우리 정서에 보통 보면은 인생살이가 다 그렇잖아요. 예. 그게 다 내 일 같고 나한테 또 내가 이 노래를 가사를 이렇게 보면서 내 삶이 그대로 묻어나 있으니까 네. 공감을 하게 되고 아, 이거는 제가 그래서 작사 이 노래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이 노래는 제가 작사 작곡을 했습니다만은 들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사실은 남자로서 네. 네, 이 여성들에게 반성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사실은 여성들이 남자한테 특히 남편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바로 네, 여자가 뭐 이렇게 잔소리가 많다는 둥 어허 참 여자가 진짜 말이 많네 고, 막 이렇게 우리 짜증 보통 많이 내잖아요. 응? 네. 그러면은 여자는 여성은 이제 아내는 듣고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참다 안 되면 한 소리 하죠. 내가 당신이라는 사람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고 내가 살아서 그렇지. 에? 당신 같은 남자만 안 만났다면 내가 진짜로 천사로 살아갈 여자야. 내가 꼭 이 소리 해주고 싶죠. 세월이 또 그만큼 또 열심히 서로 하는데도 그렇게 잘 안 되잖아, 그죠? 네. 그래서 바로 이 노래 보면은 뭐 여자만 나쁘다고 말하셨죠. 그러나 당신 같은 남자가 없다면 천사로 살아갈 여자 이 부분이 나오는데, 네, 요 부분을 네. 아마 우리 하소영님께서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나 봅니다, 그죠? 자, 그러면 네, 네. 어떠한 느낌이 나실지 네. 하소영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선 키를 한번 맞춰볼게요. 네. 저기 오리지널 키 그대로 해도 되나요? 원키로? 네. 예. 네. 그러면은 네, 한번 맞춰볼게요. 천사로 살아갈 여자. 자, 얘기를 한번 맞춰볼게요. 자, 시작. 천사
요 정도 하면 될까? 요 정도 하면 될까요? 네네네. 그러면 반 키 더 올려도 될까요? 네네 올려도 돼요. 예. 천사로 살아갈 여자 이렇게 한번 맞춰볼게요. 시작. 천사로 살아갈 여자. 제가 오늘 노래 연습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아 키 어떻게 하실까요? 그러면 네, 예, 반키 내려주세요. 내려주세요. 네, 그럼 밑으로 이제 조금 전에 처음 맞췄던 걸로 가겠습니다. 그 와중에 네. 여현미님 한마디 하십니다. 네. 저도 천사예요. 네, 천사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여성들은 다 천사입니다. 네. 우리 남자들이 네, 모자라고 그래서 그래요. 네. 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호 드릴게요. 네. 사랑이 괴로웠어도 헤어진 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반겨도요 그러나 이젠 달라요. 여자만 나쁘다고 말하셨죠. 그러나 당신 같은 남자가 없다면 천사로 살아갈 여자. 그래요 나도 지쳐서 가세요 이제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분위기 있게 아주 잘 불러주셨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채팅창에서도 여현미님이 참 감정 죽이네요. 노래가 너무 좋습니다. 분위기까지 짱. 네. 우시나봐요 하시는데 웃으시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끝나시고. 네. 자 살짝 눈물이 좀 났나요? 네. 아 진짜요? 진짜. 네. 이 가사를 쓰실 때 아, 어떤 마음이었을까? 네. 또 아, 사랑하는 사람을 제가 떠나 보냈어요. 아 그랬군요. 아, 그랬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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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영원한 이별을 했잖아요. 네. 아, 그래서 생각이 조금 나고 아, 그러네요. 아 그래서 노래를 부르다가 아, 눈물이 살짝 스친 거 그것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 이게. 에 가슴에 와닿았나 아, 보네요. 그러네요. 그 시청자 여러분들은 다 우시는 것 같았어요 하고 예상은 다 하셨네요. 네. 조이님께서도 세월에 많이 아파본 그런 느낌 감정이 이렇게 느껴진다고요. 감정이 굉장히 좋으셨습니다. 예. 네. 모나리자님께서도 가사 그리고 그 가사에 맞는 감정 참 정말 잘 어울리네요. 백영희님이 또 이제 듣고 네 백영희님은 사연이 슬퍼요. 너무 슬프다고. 하시고. 그렇죠. 다들 그렇게 또 공감을 해주십니다. 네. 네. 또 슬프지만은 또 이런 노래를 또 부름으로 해서 또 오히려 슬픈 마음 이런 것들이 또 치유가 되고 풀리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렇죠. 너무 노래가 너무 좋은데 노래를 너무 잘 못 부른 것 같아요. 오늘. 아니요 아니요 노래 잘 하셨어요. 네. 네. 충분히 그 느낌과 감정이 잘 전달된 노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노래 잘 들었습니다. 노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조금 이따 발표해드리겠고요. 김나현님께서 그 노래 저도 공부 좀 해야겠네요, 해야겠네요. 네, 하셨는데 네. 네. 지금 이 노래는 이제 잘 부르는 방법이 인터넷에 아마 이게 소개가 제가 저희 동영상으로 톡송 치면은 네. 톡송 이호섭 이렇게 치면은 아마 동영상 강좌가 돼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부산 나연아님 별풍선 20개 20개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부산 나연아님께서는 요즘 네, 한강 타령을 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네, 이제 서울 오가고 하실 그 차비를 가지고 요즘 풍선을 이렇게 터뜨리 있는데 쓰시는 모양입니다. 아주 좋은 네, 네. 느낌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주 좋아요. 네. 자, 이번에는 네. 네.
오쿠킬920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와, 오케이님.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자기 소개를 좀 먼저 드릴게요. 네, 강원도 강릉에 사는 김진복이라 합니다. 김진복님, 강릉에서 아, 나오셨습니다. 전국적으로 네. 아, 예, 예. 네, 보이시고 계십니다. 그러게요. 네. 네, 그 사이에 오케이 오케이 1920님께서 별풍선 10개를 감사합니다. 펴드려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자, 자, 오늘 네 강릉은 날씨 아마 제일 덥기도 했지만 거기는 바닷가라서 좀 시원하지 않나요? 아, 그 오늘 좀 바닷가지만은 35도 정도 돼서 아주 무더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저기도 이거 뭐 이런 때는 또 이제 바다의 습기가 네. 또 이렇게 무더운 예. 어.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이제 무더울 때는 우리 김진복 님만의 이 저 피서 방법이 뭐 있을 것 같은데. 예, 피서 방법은 그 시원한 수도가에서 등물 네, 등목하는 물 끼얹는 거. 등목하는 거 좋죠. 아니, 말씀만 들어도 아, 시원해 예. 보이십니다 이건. 예. 예. 사실은 우리가 수돗물을 가지고 이렇게 등목 뭐 이렇게 샤워를 하잖아요. 네. 그건 아무래도 이게 네 지하우스에서 이렇게 끌어올린 물 가지고 촥 한번 끌어올리면 네 이거하고는 그게 느낌이 다르죠. 네, 저희는 그 지하수 지하 100m 지하 안반수로. 네, 등목합니다. 아, 진짜로? 우와. 아, 이게 지하수면 여름에도 그게 그렇게 찹찹하는가요? 아, 그럼. 오, 네. 진짜요. 아, 손이 시려울 정도로 찹니다. 아, 아 세상에. 진짜 장난이 아니겠네. 네, 그런 찬물을 내 네, 등을 훌렁훌렁 벗어 던지고 거기다가 한번 끼얹어 놓으면은 느낌이 어떨까요? 아, 여름은 가라. 겨울 같죠. 그래. 너 감히 내 앞에서 까부느냐. 내가 지금 100m 밑에 있는 안반수로 가지고 내가 등목을 하는 사나이니라. 어디 좀 말짱거리냐. 썩 물렀거라 너희야. 그러니까 지금 저희 사는 데는 그냥 찬물 틀어도 약간 뭔가 미지근한 그 느낌인데. 아, 미지근하죠. 아, 그렇죠. 지하수 역시 다르네요. 예, 예, 예 그렇죠. 이야. 예. 여름 되면 우리 그냥 아예 네 김진복님 댁으로 아예 우리 좀 네, 가서 좀 진을 치고 살까? 저희 물 좀 빌립시다. 네. 네. 오십시오. 네. 아, 제가 그 앞에 보니까 강릉 그 앞바다에도 요즘 저 양식장이 좀 많이 있대요. 예, 예. 예, 거기 가니까 그 가재미하고 뭐 이렇게 뭐 그 저 넙치 이런 것들 낚시가 잘 되던데 제가 그 먹이는 네, 먹을 거는 제가 잡아 올 테니까. 아, 뭐 근데 제가 알기로 이호수 선생님 낚시 되게 못 하실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잡으실 수 있겠습니까? 글쎄 맞습니다. 글쎄라니요. 이보세요. 김진복 씨도 지금 이거 의심하고 아니, 계시잖아요. 저를 지금 의심 아니 이분들이 정말 아니 내가 이래 봬도 말이죠. 네. 네. 그 강원도 거기 그 속초에 네. 공개 방송하러 갔다가 네, 우리가 한번 배를 하나 빌려 가지고 거기 양식장에 옆에 가 양식장 옆에 가니까 또 그 가자미 넙치들이 주로 많이 살대요. 네, 그 양식장 안에 잡은 거 아닙니까? 역시, 네. 저도 그 생각했거든요. 도망도 못 가는 그 물고기한테 네. 먹이를 주면 잡을 수밖에 네.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더라도 그렇지. 김진복님, 어떻게 말을 그렇게 고지고대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참 사람 섭섭하네, 정말. 응? 네. 나중에는 말이죠. 이게. 네. 줄낚시를 하는데 양쪽으로 이렇게 낚시 바늘을 꽂아가지고 하는데 네. 밑에 집을 넣으면은 얘들이 기다렸던지 무릎 뜯는 거예요. 어다다다다닥 무릎 뜯는 거예요. 어? 네. 그래서 올려보면은 예. 처음에는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올라오더니 나중에는 양쪽에서 두 마리가 스트레오로 올라오더라고. 진짜 진짠가요? 아니 그렇게 올라오죠 그죠? 두 마리씩. 예, 그렇게 예, 올라옵니다. 이분이 참 말씀도 억지로 한다 정말. 예, 그 고기가 약간 저 좀 예, 좀 모자란 고기 같습니다. 아, 속이나 시원하다. 진짜 김진봉 선생님 진짜 네. 네, 존경합니다. 이렇게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실 시청자가 필요했어요, 여태까지. 네. 아, 참나. 죄송합니다. 강릉에 참 김진복 씨 같은 저런 분이 저거 살고 계신다는 아니, 딱 보세요. 참, 네. 이거 피부도 이렇게 하얘가지고 뭐 어디 가서 낚시를 잘하게 생기셨습니까? 이거 아니죠. 아니 사실 복은 잘 쓰시겠지만 그때 내가 잡은 물고기를 네, 네. 감정을 해봤더니 네, 걔들도
사는데 지쳐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마음으로 그냥 물고 보자 해서 이제 물려 올라오긴 왔답니다. 내가 뭐 인터뷰를 해보긴 해봤어. 그러니까요. 그냥 네. 에라 모르겠다 하고 삶을 포기하고 네. 그냥 에라 모르겠다 이것 없이 북상에서 올라왔답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다도 그렇지 세상에 말씀을 그렇게 하면 나도 좀 섭섭하지. 아무튼 좋습니다. 아, 네. 그래 시원한 자, 예. 등목을 하고 이제 나오셨는데 오늘 그럼 어떤 노래 불러볼까요? 네, 박진도님의 똑똑한 여자 합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안 봐도 부인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아이, 또 이렇게 또 사랑꾼이시네요. 네, 자, 제일 이제 높은 곳이 당신은 똑똑한 여자 이 부분이니까 얘기를 한번 맞춰볼게요. 자, 시작. 당신은 똑똑한 여자. 아, 이렇게 낮게 해도 되나요? 다시. 당신은 똑똑한 여자. 이 정도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극히로 해주십시오. 아, 그럼 여기 지금 A거든요? 아, 그렇. 방키 올리면 어떨까요? 방키를 올린다고 B 플랫으로. 한번 네, 한번 해주시겠어요? 예. 예. 당신은 똑똑한 여자 셋 넷. 당신은 똑똑한 여자. 지금은요? 지금 키는 어떠세요? 예, 지금 당신은 똑똑한 여자. 똑똑한 예. 여자. 처음부터 시작. 당신은 똑똑한 여자. 네, 요 정도 키 하면 될까요? 아니면 하나 더 예, 올려도 예, 될까요? 예. 안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안 올려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시작하면 출발하겠습니다. 예. 예. 당신은 똑똑한 여자. 하나 둘 셋 넷. 당신은 똑똑한 여자. 내 사랑 똑똑한 여자.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여기 넘쳐 흘러요. 이 세상에 당신 만나 사랑을 알았고 행복의 꿈을 꾸며 살아가는 남자요.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아, 당신 바라보면 행복해요. 안아주고. 당신은 똑똑한 여자. 네, 아주 네. 남성적으로 멋있게 불러주셨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주 굉장히 그 저음이 아주 네. 매혹적인. 그 보통 이제 저음 가수들 노래를 많이 좋아하시나 봐요. 네, 배우 선생님이라든가 뭐 예, 이렇게 저. 박진도님 이런 노래 좋아합니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네, 예스현님께서 잘 부르시네요. 유성님께서 정말 좋으십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요. 노래 잘 들었고요. 잠시 후에 결과 발표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네. 여러분께서는 이제 오늘 이제 한 분이 네, 네. 원래 나오시기로 했는데 오늘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총 세 분이 경합을 네. 네, 했습니다. 자, 첫 번째 황재경님이 막걸리 한 잔 불러주셨고요. 네. 두 번째 하소영님께서 사랑이 괴로워도 나수정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김진봉님이 세 번째로 별풍선 날리는 여자? 것도 어렵네요. 네, 안 해본 건 뭐든 어렵네요. 네. 아이고 나수정님 별풍선은 100개를 써주셨습니다. 쏘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행. 네,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네. 나수정님께서는 이제 이번에 우리 이채훈 군의 곡을 받아서 네. 네, 그래서 지금 가수로 데뷔를 또 해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네. 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이제 들으신 분들의 이제 소감을 네, 지금 이제 쭉 풀어주고 계시는데 네. 오, 의견이 네. 좀 이렇게 좀 네, 좀 갈리고 있네요. 네, 여러분들은 네, 어떤 분이 오늘 네. 제일 네, 진출을 하실 것 같은지 네, 네. 지금 채팅으로 써주시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잠시 후에 이제 저희가 네. 의견을 맞춰서 발표를 해드릴 요량인데 여러분들께서도 뭐 나름 네. 이제 다 의견들을 지금 다 이렇게 주시는 것이겠죠. 네. 네, 박영채님 세 분 다 하십니다. 네. 네. 저렇게 하는 게 예. 제일 저희도 하고 싶은 방법이긴 하지만 그렇죠. 예. 아쉽습니다. 그런데 또 대결이라는 것은 네. 조금 서운하고 잔인한 면도 있지만은 그래도 또 그 중에서 네. 그래도 네, 뭔가 조금 좀 낫다 하는 그런 분을 뽑아 올리는 것이 또 그게 매력이기 때문에 네. 뭐 방법이 없죠.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네, 의견이 굉장히 갈리고 있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이런 것도 보는 또 재미도 있고 여러분들께서 요즘 가만히 이렇게 이렇게 네. 그 내어주시는 의견을 보면은요, 네 전문가가 따로 없어요. 요즘은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자신이 전문가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또 갈린다는 것은 그만큼 오늘 출전해 주신 분들이 네. 또 거의 종이 한 장 차이도 안 날 만큼 네, 네. 열심히 잘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자 요점 하고 이제 네. 우리가 발표를 좀 해드릴까요? 네. 네. 자 그러면은 1번이 네, 황재경님 막걸리 한 잔. 네. 2번이 하소영님이 사랑이 괴로워도. 네. 3번이 김진봉님이 똑똑한 여자. 네.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세 분 중에서 월장원전에 출전하실 네. 분 한 분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채훈 군과 제가 네 하나 둘 셋 해서 발표 동시에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의견이 갈렸어요. 이번 달에는 계속 갈리는데 네. 월장원전이 아주 굉장히 이번 달에 힘들어지겠습니다. 치열하겠습니다. 네. 인원수가 굉장히 이제 많아집니다. 자 감독님이 네. 한 분만 하시는데 되게 애절하게 한 분만이라고 예,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또 갈렸어요.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사전 조율을 하지 않고 서로 들은 대로 지금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만큼은 이제 뭐냐면 이천 군하고 저하고 의견이 엇갈린다는 것은 네. 네. 각자의 그리고 개성을 잘 표현해 주셨기 때문에 네. 네, 그 포인트가 네, 이제 매력을 진가를 발휘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의 두 분 사이에 네. 네, 실력의 그런 우열을 거의 가를 수가 없다 이런 뜻이죠. 네. 네. 사실 우리 시청자 게시판에서도 지금 많이 갈렸어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네. 2번, 3번으로 지금, 많이 네, 채팅으로도 네, 보여 드렸으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송나희 님이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감독님 어떡한데요? 한데. 그러게요. 죄송합니다. 네. 이거 어쩌면은 네. 네, 이런 식으로 이번 달이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허정현님 별풍선 50개 평평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 달이 유난히 네, 네 이렇게 의견이 갈려가지고 두 네. 분씩 올린 분들이 많거든요. 네, 네 이렇게 되면은 어쩌면은 네. 네, 이번 달 월 장원전은 네 다른 코너 다 없애고 월 장원전으로만 아마 진행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김선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김선님 별풍선 50개 감사드립니다. 평평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까 또 새로 들어오신 분이 계시던데 네, 네. 한번 올려볼까요? 한번 좀 볼까요? 네 어디? 이분인가요? 아니요 조금 더 위인 것 같아요. 네 좀 더 위 네 여기쯤 어디였었는데 DK DK KDK 님. 네, 네, 반갑습니다. KDK 님. 네. KDK 님 반갑습니다. 네. 네. 가수 신남 님 별풍선 50개 주셨습니다. 가수 신남 님께서도 네, 50개 주셨습니다. 평평평. 네. 네. 아, 우리 가수 신남 님도 네, 우리 네. 이채용 군에게 곡을 받아서 이번에 네, 또 가수로 우리 피망가요 제 1기 왕동왕 가수로 별풍선 300개 감사합니다. 예. 예스연 님 어떻게 된 겁니까? 별풍선 300개를 주시면서 평평. 네. 여러 팬 되셨습니다. 평, 네, 아이, 평, 너무 감사드립니다. 평, 감사합니다. 너무 큰 후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방송도 아직. 즐거웠어요. 아 감사합니다. 우리도 즐거웠네요. 네. 네. 자 초론님, 네 제 자식도 저와 마음이 다를 때가 많아요.
우리 둘을 보고 300개를 주셨으니까 춤이라도 쳐야겠다. 네. 13 김재현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13 김재현님도 별풍선 100개를 김재현님.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자 여기 13기라고 네. 하면 뭐냐면 우리 그 한국 가창학회 네. 예, 또 유명한 강사님이 되기 위해서 노래 강사님이 되기 위해서 지도자 과정에 네, 입학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악 한번 주시죠. 네. 네, 깡춤 보여주세요. 그럽니다. 무슨 깡춤입니까? 깡춤은 그 비춤 아닌가 잠깐 알아볼까요? 아, 그래요? 깡춤이 뭐야? 한번 틀어보고 저도 깡. 네. 깡춤. 네. 이런 것도 이제 바로 보여드려야겠죠. 이거 보고 따라라 하는데. 아, 이거 따라하면 되나요? 아, 저 기어다니기가 되는데 고릴라 춤이라고 하는 고릴라 춤이라고 그래요? 이건가요? 어,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잠깐만 이거랑 한 번만 더 잠깐만 이거. 이건 따라할 수 있겠다. 네, 그건 뭡니까? 나 참 다 보고도 난 모르겠네. 아 죄송합니다. 그게 뭐 하는 거야 이제 무슨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 하는 거야? 아 요즘 이거 비가 네 깡이라고 네 그 음반을 냈는데 네 이거 막 되게 뭔가 특이하게 네 춤을 이제 막 엄청 멋있는 것도 있지만 네, 이렇게 약간 이렇게 재밌는 구간도 많이 나와가지고 네. 웃기죠. 저 네. KDK님 네 의견은 고마운데 네 지금 우리 이채용 군이 한계를 느끼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 뭐 어때요? 뭐 재밌기만 하면 저는 신났어요. 네. 아 우리 그 이채용 군이 네 예전에는 조금 춤을 좀 췄어요. 아이 또 춤 멋있게 추라면 또 멋있게 출 수 있지. 아 진짜? 네. 그럼 우리 뭐, 한번 해볼래요? 아 갑자기 시키니까. 아니 스스로 지금 내 네, 입에다가 담았으면은 그걸 어떻게 수습을 해야지. 아, 이런 거 노래 틀면서 해도 되나요? 아 그럼요. 그러면. 아 방송 나가면서 그런데 춤이 보이나? 춤은 보여줄 수 있는데. 아 근데 음악이 안 보이잖아. 음악을 못 내보내죠. 그러니까. 네. 아 그럼 일단 자오지간 음악은 그냥 나온다 생각하고 춤만 한번 보여주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를 내가 일단 보게. 잠깐만. 네. 아 이거 자신 있게 뱉었는데 또 안 될 것 같은데. 자, 헤이. 뭔데요? 근데 우선은 춤 제목부터 알고 갑시다. 춤 제목. 네. 일단 웨이브. 아, 웨이브 좋다. 아, 웨이브. 기본 웨이브. 네, 기본 웨이브. 제발 몸아 풀려라. 아, 잠깐만요. 어, 뭐가 뚝뚝 소리가 나. 왜 이렇게 뚝뚝 소리가 나지? 잠깐만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어, 되네. 되기네. 그리고 또 자, 그 다음에 어. 아, 또 그때 그거 보여드려야겠네. 브레이크 댄스 중에서 원킥, 투킥, 또 쓰리킥을 또 보여드려야겠네. 아, 괜찮아요. 뭐든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세요. 됐죠? 자, 원킥 바닥이 미끄럽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자, 이거는 여러분 이게 지금 오해가 계시는데요. 바닥이 물컹물컹해서 이게 안 올라오네 다시. 아 올라오지 않는다. 그래 바닥 그러면 탓하지 않는 거. 탓하지 않을 수 있는 거. 제목을 안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못 추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인정해야겠어요. 드디어 포기했습니다. 아 네. 어쨌거나 예전에는 우리 이채용 군이 춤을 정말 잘 췄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뭐 연로 하시고 이제 하니까 어쩔 수 없. 아 그래도 강남 스타일은 제가 출 수 있습니다. 마지막 자존심. 야, 나 자존심 좋다. 네. 이거 그냥 음악 틀고 뭐 나중에 잘라내면 되니까. 예, 그러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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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갑니다. 아 그냥 음악 아 음악 틀고 가야지. 네. 맞아. 아. 자, 큐. 유튜브에서 잘라내면 되니까. 오케이. 네. 아, 그래도 이건 되네. 네. 일단 인정했어요. 네, 일단 강남 스타일 되는 거 보니까 일단은 이제 뭐까지는 인정하겠습니다. 아니, 사실 네. 옛날에 아이돌 춤이 생각이 전혀 연결이 안 나가지고. 배경님 네.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아, 그래도 열심히 춤추니까 또 별풍선 100개 주시네요. 춤이 잘 췄네. 네,
허정현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허정현님도 별풍선 50개 감사드립니다. 와, 형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그런데 감사합니다. 네. 최3031님께서 오빤 강남 스타일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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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좀 오호 오호가 놀래서 그런 게 아니라 아니, 노래 노래 아니 노래에서 나오는데 위태위태하면서도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김선님은 아직 안 죽었네. 가을공주님 네. 별풍선 50개 또 감사드립니다. 가을공주님 네, 평평 감사합니다. 네. 아 근데 예나님께서 훌륭하십니다 하셨는데 정말 네 훌륭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그거 사실 말처럼 쉬운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뭐 어디 가서 이제 춤 잘 추겠다 그런 객기는 안 부려야 되겠습니까? 예. 아 근데. 근데 여러분 또 이러다가 제가 네. 또 이제 언젠가 공연에서 춤 한번 연습해 오시면 여러분도 또 깜짝 놀라십니다. 어쨌거나 네 KDK님께서는 그냥 이해합니다. 제가 또 이제 전 춤 암기 스타일 춤도 외워야 돼 저는. 그러니까 네. 지혜님이 급격한 체력 고갈로 해서 그래요 여러분 그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급격한 체력 고갈로 저는 이 음악을 들겠습니다. 이제 좀 쉬어야 돼요. 자 오늘도 네 함께 네.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자. 네 남은 밤 여러분들 꿀밤 되시고요. 네. 저도 이제 맛있는 거 먹으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자 수9569님께서 앞으로 놀랄 준비하겠다고. 네. 여러분 간을 많이 키워놓으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물러갑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